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저의 부작용을 이제 제대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꼼수에 시간 끌리거든요. 일본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지 않겠는가. 유럽에 이제 의회 선거가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정 불안 같은 것도 좀 높아지는 듯한 분위기고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물건을 생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산업이 오히려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 세계적인 충격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 매입 축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채를 이제 덜 사겠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금리를 약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건 너무 지금 엔저가 심하니까 좀 슈퍼 엔저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되겠습니까? 무언가 이런 거죠. 저 오늘부터 마음 잡고 공부할게요 네. 라고 했는데 20분 앉아있다가 10분 쉬고 20분 앉아있다가 10분 쉬고 이러면 점수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 질문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엔저를 이제 막아야 돼요. 엔저가 지금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수입 물가를 높여놓으니까. 두 번째는 엔저 때문에 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거 엔화로 환산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무역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소비할 때 나가는 물가가 높다 보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부담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GDP 성장률이 1분기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가지고 박살난 게 1번. 그다음에 소비가 주춤해졌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저의 부작용을 이제 제대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엔저... 또 임금도 안 오르잖아 그렇죠. 지금. 예. 이게 임금이 오르더라도 대기업의 임금이 많이 오르는 편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야 이제 이거 엔저가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거는 좀 심각하다. 오히려 엔저보다는 약간의 엔고, 그러니까 강한 엔고는 아니지만 약간의 엔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엔화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엔화를 강세로 전환시킨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세로 전환하려면 이게 엔고를 막으려면 세게 밑으로 이제 세게 이제 반대편으로 틀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신용을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채 매입을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채 매입을 줄이는데 그럼 얼마를 줄였는데 줄일 건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꼼수에 시간 끌리거든요. 원래는 이번에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가 FOMC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FOMC 때 분위기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엔화 약세를 맞는 방법은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어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달러를 써가지고 엔화의 약세를 막는 방법.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하고의 금리차를 줄이는 방법.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쓰려는데 외환보유고 쓰기도 싫고 일본 금리 올리기도 싫은 거죠. 왜냐면 서민들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 미국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아주 편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려줄 것 같은 시그널이 보인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걸 올리는 것보단 조금 시간을 끌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뭐 있을 것 같다고 다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습니다. 우와 얼마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다음 시간이 언제냐면은 7월 말이에요. 7월 31일일 거거든요. 그 다음 날이 8월 1일인데 그때가 또 8월 FOM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또 아웃라인이 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또 대응을 하겠죠. 얼마 정도를 줄일지.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엔강세 덜 만들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금리 최소한으로 올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도 천천히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꼼수 쓴 걸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강세 전환할 마음이 없으시구만. 이런 거죠. 아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구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꼼수들 뭐 국채 매입 축소 뭐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도 안 하고 다음에 결정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니까 약발도 잘 안 먹힐 테고 그럼 결과적으로 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은행도 애니 그래서 약세가 안 풀리잖아요. 이번에 그걸 발표했는데도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는 거죠. 아이고 마음속이 속마음이 보이네요. 네.
안 다치고, 그러니까 약 먹고 그냥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크시네요. 이제 이 생각이 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연준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공급 사이드가 운 좋게 풀려주면서 물가가 좀 안정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굳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바다 건너 전화라에서 그러면 조금 시간을 끌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행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동결이 좋습니다. 근데 동결을 할 명분을 안 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기다려봐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있어봐. 지금 우린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가자 하면은 가는 것도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이제 눈치를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저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럼 일본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본도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좀 기업도 더 살아나서 뭐 수출도 훨씬 더 좋아지고 소비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지표들이 워낙 안 나오니까 외부 요인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은 유지하고 싶고 물가는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이 두 개가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데 성장도 유지하고 싶고 지금처럼 수출 성장도 특히 그럼 N 약세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안정시키고 싶어요. 그럼 N 강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N이 약세면서 강세인 이상한 나라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도 쓰기가 참 복잡한 건데 30년 동안의 레거시도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저쪽에서 알아서 풀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땡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의도적이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시장은 약간은 냉소 짓고 있는 느낌.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이 네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유럽도 보면 아 거기도 짝 깝깝해요. 거기도 거기도 물가도 안 잡히는데 성장도 진짜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어떤 지표가 확인돼서 내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에 탈출구가 있을까요? 뭐 탈출구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고요. 빚이 많아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도 성장을 세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의 빚 많은 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의 성장이 워낙에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하면 그 얼마 안 되는 성장까지도 씨를 말릴 수가 있어요. 성장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성장이 너무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부실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아직 물가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무언가의 아이템이 존재해줘야 되는데 아직 유로존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 이제 의회 선거가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뭐냐, 이제 극우. 네, 그렇죠. 정권. 정권 예. 네. 예, 그쪽에서도 이제 약진을 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정불안 같은 것도 네. 좀 높아지는 듯한 분위기고요.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이 선거 같은 것들까지 같이 이제 그 개입이 되면서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국민적인 공감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은 좀 태클이 걸리는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해왔었던 정권에서 탄탄하게 이어가려고 했던 것들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권이 득세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유럽도 저기도 이제 장벽을 세우겠구나, 보호무역이 더 강해지겠구나. 네. 결과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 얘기로 조금 이제 넘어가 네.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타겟을 하는 데가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중국일 것 같거든요. 유럽에서도 관세 장벽 더 높게 세우고 네.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중국 경제가 요즘 진짜 알쏭달쏭인데 그제였나요? 또 중국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이제 소매 그 데이터는 조금 좋게 나왔는데. 아마 그 제조업 지수는 조금 더 부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냉탕 온탕 오갔는데 중국이 최근에 뭐 부양책도 발표하고 뭐 경제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양책에 대한 중간 평가 가능합니까? 이제 중간 평가까지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그 부양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쓴 건 아닌데요. 한 가지 바뀐 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안 쓰던 걸 쓰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봉쇄를 하면서 나타났었던 그 충격들이 있는데 그걸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양책을 잘 안 썼고요. 부양책을 썼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여기서 빈부격차를 한 번 더 벌려버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쪽의 부양책도 되게 신중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은 첫 번째는 부양책 자체가 조금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한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운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자기 돈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주택을 살 수 있는데 나머지를 대출받아서 그 자기 돈에 대한 규제가 조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좀 풀어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네.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도 대출을 좀 받아서 내 돈이 적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조금 좀 풀어주면서 그리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제어는 뭐 특별구체 발행한 걸로? 특별구체 발행한 걸로도 조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별국채 발행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쓰인다기보다는요. 인프라 투자 쪽하고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양책이 약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좀처럼 부양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도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확연히 시진핑 정부에서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중전회라는 걸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게 그 중국몽이라고 해서 중국이 어떤 대국의 스토리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맞짱을 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컨플릭트가 많이 생겼던 게 18년도에 미국 무역 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몽이라는 걸로 드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5년 동안에는 신품질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내실을 좀 기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면 중국이 해외로부터 받는 견제도 기존보다는 조금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억눌려 있었던 중국 경제에, 봉쇄되어 있었던 중국 경제에 작은아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보면은 이제 제조업 시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쏟아내는 물량들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중국 제품 하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들 보면 세계 네.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히나 뭐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겁날 정도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더 많이 쏟아내면 어떡하나. 그것도 막 가격 경쟁력 갖추려고 막 위안화 약세 막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서 해버리면 어떡하나 막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물건을 생산한 거거든요. 그럼 국내의 상품의 잉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다 찼는데 아직도 공급이 너무 넘치니까 그럼 남은 잉여 공급을 갖고 해외 수출로 밀어내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너무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산업이 오히려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갈등 요인이 되고 배척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일정 수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인 평양이 좀 있는 편인데 저도 중국 사이드 관련, 중국 관련 이슈는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좀 양보를 하면서 풀어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이나 기술 분쟁 같은 것들을 일부 풀어주면서 네. 중국이 자국에 갖고 있는 과도한 저축을 통해 소비를 부양한다든지 그럼 이러면 이제 중국이 물건을 사주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IMF 같은 곳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관세 장벽 세우고 보호무역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경제학의 이제 오랜 이론이 뭐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인가? 아, 그렇죠. 각자가 이제 잘 생산할 수 있는 거 생산해서 서로 이제 자유무역하고 그래야 이제 세계의 부도 늘어나는 건데 요즘 다 이제 각자 이제 장벽만 세우고 자기끼리끼리 하려고만 하니까 아, 뭐 정말 이게
우리가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지구냐? 이게 네. 세계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좀 걱정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이제 상당히 심한 건 맞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지표 중에서 생각보다 소비 지표가 좋다, 생각보다 생산 지표가 좋다.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소멸된 게 아니고요. 중국은 여전히 빅2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물건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하고 있어요. 멕시코 같은 곳을 경유해서라도. 그렇죠. 아직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이전보다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역흑자도 더 많고. 그럼 이제 우리가 중국을 과연 이렇게 얕볼 수가 있겠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다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의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국을 포위하는 모습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서로가 무언가 서로 양보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그 영화죠? 광해인가요? 거기 이제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 정치라는 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것이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다.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에 대한 장벽을 완화해 주는 걸 받으면서 중국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는 일종의 소비 이런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좀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한쪽을 완전히 좀 눌러서 없애버린다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들보다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순이 그게 다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합의점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찾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뭐 시진핑, 네네. 뭐 푸틴 그리고 뭐 유럽의 각국 수장들 잘 좀 이렇게 해결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정말 그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정치로는 뭔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앞으로 갔을 때 좀 환율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들 각국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네. 나라들도 그렇고 각자 통화 약세를 막 하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물론 지금은 뭐 미국이 너무 뜨겁고 뭐 물가가 너무 높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가 D의 공포라고 해서 네. 이런 글로벌 그 수요 위축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와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또 걱정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 그 후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무역 적자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또 법인세 감면해주면 감세를 해주면 재정 적자 더 심해지니까 이거를 관세를 통해서 풀겠다. 그래서 관세 100% 인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100%로 관세를 이렇게 높이면 다른 나라도 관세 장벽을 높이게 돼요. 그럼 다른 나라도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어떻게든 수출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국 통화를 더 절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죠. 예, 그럼 환율 전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잘못된 티핑 포인트를 주는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케이스로 흘러갈 가능성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 세계적인 충격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역전쟁, 환율전쟁,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공조를 통해 가지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라서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들보다는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좀 해법을 찾아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한은행 오은영 팀장님과 글로벌 경제 이야기 나눴는데요. 날씨와 다르게 우리 좀 경제도 좀 시원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